No.안녕하세요.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사범TV의 안주입니다. 자,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. 사이드에서 한번 기초크로 상대방을 기절시키고 탭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사이드에서요. 아주 기본적인 초크입니다. 이름은 베이스볼 매트 초크라는 거예요. 야구 빠따를 잡은 모양하고 비슷하다. 그래서 자, 먼저 상대방을 사이드 마운트로 제압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있는 손이 상대방의 이 귀 쪽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그립을 잡아줍니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른무릎이 상대방 니온벨리가 전환이 되면서 니온벨리로 전환이 되면서 상대방 손과 이 가슴 사이에 손바닥이 위로 가게 그래서 쭉 들어가서 깃을 잡아줍니다. 그래서 목 뒤에서 깃이 야구 배트를 잡은 모양으로 딱 손잡이 모양이 잡힌 모양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딱 잡아주죠. 그 다음에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랑 밑으로 겹쳐진다는 느낌으로 상대방의 목을 1단계로 초크를 쭉 해서 팁을 받아주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받아도 이렇게 쫄라도 탭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때는 조금 더 강하게 초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해주시냐. 자, 우선 상대방이 저를 막 밀어내겠죠. 막 이러시고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면서 이제 니온벨리 했던 무릎으로 자, 이쪽 손을 이렇게 치워주세요. 물론 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. 이게 잡고 계신 상태에서 치워주세요. 그 다음에 제 양손이 이렇게 X 크로스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개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쪼르게 되면 상대방은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풀리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렇기 때문에 고정장치를 두 개를 박아주셔야 돼요. 제 머리를 상대방이 시계 방향 못 돌도록 상대방 옆구리, 그 다음에 제 왼쪽 무릎이 상대방 머리 쪽에 그래서 두 개의 발목을 박아주신 다음에 상대방을 못 돌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. 왼쪽 무릎이 상대방 귀 쪽, 그 다음에 오른쪽 머리가 상대방 여기 골반 쪽, 여기다 박아주십니다. 이 상태에서 상대방을 쫙 눌러주시면 완벽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서 목 쪽에 있는 손이 엄지손가락이 상대방 뒷깃으로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오른쪽 무릎이 상대방 배 위로 니온벨리. 그 다음에 상대방은 여전히 저를 밀어내겠죠. 그러면 요 손과 요 가슴 사이로 손이 손바닥 위로 가게 쭉 들어가서 깃을 야구 배트 잡듯이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팔꿈치끼리 교차되게 쫄라서 1차적으로 상대방이 탭을 받아줍니다. 자, 여기서 상대방이 탭을 안 치고 그대로 버틴다면 그대로 이제 니온벨리 했던 무릎이 상대방 오른팔을 치워주시면서 미끄러지듯이 왼쪽 무릎이 상대방 얼굴 옆에 그 다음에 오른쪽 머리가 오른쪽 옆에 그 다음에 초크를 해서 상대방의 탭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서 목기, 그 다음에 니온벨리, 그 다음에 손하고 가슴 사이에 손바닥 위로 가게 쭉 들어가서 팔꿈치끼리 겹친다는 느낌으로 상대방 이 손은 왼쪽 손은 받침, 그 다음 오른손은 정확하게 쫄라주도록 그 다음에 1차적으로 탭 받으시고 여기서 상대방이 버틴다! 그러면 오른무릎으로 상대방 팔 치워주고 돌아서 왼쪽 무릎 그 다음에 고개는 상대방의 골반 옆에 돌아서 정확하게 탭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베이스볼 배트 초크였고요. 자, 연습 열심히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항상 연습을 하신 뒤에 쓰실 수 있는 거지 눈으로 본다고 해서 기술을 바로 쓸 수 있진 않습니다. 자, 박수! 자, 여기까지 사이드에서 베이스볼 매트 축하드립니다. 박성TV의 박성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